이제 박현상 차장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제가 또 이렇게 닭가슴살까지. 예, 맛있습니다. 예. 네. 마니커도 상장 회사죠? 아, 그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아마 이 강철 부대 닭가슴살로 떡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닭가슴살을 만들다니. 거의 다리살과 뭐 차이가, 다리살 왜 먹습니까? 가슴살이 이렇게 맛있는데.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 한번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수가 2포인트 정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네, 올라서 끝났고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빠져서 끝났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지수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총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였다기보단 혹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섹터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닌 일단 다른 섹터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종목이라든지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용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신이 무지 없었어요. 정신이? 예. 이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워낙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특히 테마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섹터에 속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볼 때 많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은 네?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봤었었던 아 진짜 봤었었던 종목들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 이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이 기존에 미리 올랐는데 네? 뭐 부담스러워서 못 샀던 거죠. 그런데 그 종목 더 세게 올라가 버리니 네? 이게 좀 답답하고 좀 어려웠었다. 네? 오늘 종목 오늘도 그 직원들이 아 오늘 장 왜 이렇게 어렵냐 몇 번이나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직원들도 예. 다 어려워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좀 해볼만했는데 오늘은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작년 코로나 때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 코로나 때는 봤었던 게 확진자 수 추이만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 수급 다 필요 없고 확진자 수 많이 나오면 장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아침에 좀 뜨다가 확진자 수가 한 670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때 좀 밀리더라고요. 10시 또 넘어서부터. 또 밀려.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한 뭐 많이 사진 않았어요. 3-4백 정도 사다가 좀 그 확진자 수 추이 나온 물론 그게 꼭 그 시간선상에 연장선상에서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제는 장이 그럭저럭 괜찮았던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얀센 백신 네. 풀리면서 장이 좀 좋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월 달 장을 좀 예측을 할 때 네. 잘 좋았다가 5월 11일 날부터 장이 좀 부러졌어요. 아. 150포인트 정도. 그때가 네네. 그때 시장에서 표현이 뭐였냐면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을 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들어오면서 네. 우리 그 코리아가 드디어 1차 접종자 수가 10%를 넘었다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런 그 접종자 수 추이 자체가 네? 그 굉장히 좀 증시에는 좀 화랑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네?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겠죠. 들어오는데 이게 종목들이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36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끝난 상황이거든요. 360억? 네. 얼마 매수상이 아니죠. 티도 안 나죠. 360억 저도 사네요. 그 정도는. 제가 장중에 봤는데 네. 3시 반까지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3시 29분까지 정확하게. 아 그래요? 29분에서 30분 딱 넘어가니까 아, 막판에? 360억 플러스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종가에 그냥 다 산 거군요. 종가에 그냥 동시호가 때 매수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금액이 작기 때문에 뭔가 네.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조금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 최근에 자동차주 좋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좋았죠. 먼저 네. 선택해서 들어오는 업종인 것만큼 그 다음 타자를 좀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 며칠의 시향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중소형주 테마주의 날입니다. 중소형주 예. 테마주?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좋았다가 네? 오늘은 그냥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아, 부품주들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단 한국단자다. 뭐 현대차보단 화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한국단자 뭐 보시면 날라납니다 지금. 한국단자?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부품주를 바라볼 때 시각들 자체 같은 경우는 네? 어 좀 자동차 부품이 항상 싸요.
퍼가 세네 배밖에 안 돼요 항상. 네네. 뭐 참 비싼 게 한 다섯 배 정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싼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시장이 중소형주로 쏠리면서 네. 쏠리면서 시장이 중소형주를 좀 더 강하게 비타는 거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더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같은 경우도 좀 중소형주가 안 오른 걸 찾자 뭐 이런 저기 움직임도 있어서 좀 종목을 좀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식. 근데 종목들이 너무 빨라요. 빨라요? 너무 빨라. 바뀌는 게. 네. 그러니까 아. 살자 싶으면 아침에 한 7% 8% 떠서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못 잡으니까 네. 이게 지금 매매할 때 진짜로 어렵다는 게 차라리 보합이라든지 살짝 마이너스 시작을 해버리면은 요거 한번 뜨겠다 싶어서 거래 터지는 거 있는데. 보고 좀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건 괜찮다 싶으면 그냥 세게 올려쳐 버리니까는 네. 그게 좀 직접적으로 매매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국내 네. 항공사들이 지난해 3월달 코로나 이후에 중단한 이제 해외 노선을 드디어 관가 사이펜 정도로 아, 그 뭐 예. 난리 났다면서요, 그거. 예. 지금 재개를 하겠다. 거의 네. 1년 반 만이죠.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조금 눌려서 또 여행주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눌리랑 말랑 했었던 항공주가 또 약식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기타 여러 가지 소비주들 같은 경우 보복 소비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을 비트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요즘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행주 실적도 안 나오는데. 하긴 뭐 실적 네. 없죠, 아직은. 지금 없죠, 아직. 계속 적자죠. 네. 항공주 지금 마이너스 적자인데 지금 어떻게 잡아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용기 있으면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용기 있으면 예, 잡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소위 우리가 항상 우리 배워왔었던 저평가 혹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통용이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 같은 지금은 네. 아.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잘 통용되지 않을 때는 뭐 감으로 가요? 뭐 어떻게 가요? 이럴 때는 용기로 가야 되고. 용기로 가요? 왜냐면은 지금 가파르게 아. 올라가고 있는데 장 중에 네. 한 번씩은 음봉이 나와요. 네. 그럼 그때 나는 나는 5일선 닿을 때 좀 사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만의 매매 원칙을 좀 지켜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 본인의 예. 매매 원칙 그렇죠. 상에서 그게 시나리오가 맞다치면 그때 이제 용기를 좀 낼 필요는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뭐 지금 여행주를 사야 합니다. 뭐 제가 뭐 최근 한 달 동안 말씀드리면서 색깔 계속 색깔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장이 3,220포인트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의 색깔이 바뀌어 있어도 막상 다른 종목들은 또 안 움직였던 상황이거든요. 이쪽만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네. 막상 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지난번과 지금의 틀린 점 같은 경우 뭐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좀 시가총액 큰 여행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오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터파크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인터파크가 이제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죠. 그래서 인터파크 강하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아하.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여행이 스치면 또 올라가는 거. 스치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종목들보다는 올라가는 것도 좀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네. 그 시장을 좀 비트했다라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건설주. 네? 네, 건설주요. 건설. 예, 네, 건설주 네.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건설주들을 바라본 시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안 움직였었고요 며칠은 네. 그러다 오늘 강하게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분양시장이라든지 뭐 국내 업황 개선 이런 네. 보고서는 계속 나왔었던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정부 정책과 합의가 되면서 네. 정책 그 건설 관련해서 좀 움직였고요. 특히 이제 대우건설이 지금 매각 추진 중이잖아요. 대우건설 예예 예. 매각 추진 중인데 6월 말에 예비 입찰을 좀 거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7월 초에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서 아마도 8월 중에 본입찰을 할 것이다. 네. 뉴스가 나오면서 대우건설이 지금 꽤 9% 이상 올라서 좀 끝난 상황이고. 아. 그 지금 보면은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슈가 있고 좀 작은 업체들 위주로 먼저 오른 거예요. 대선 테마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들썩들썩 하죠? 들썩들썩 엄청 합니다 지금. 아, 대선 테마 좀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 일단 이게 네. 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모 그 소위 꾼들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꾼들. 그러니까 수익을 진짜 많이 내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선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 주식이라는 것 자체도 소위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을 길게 끌고 가는 것도 투자긴 하지만은 소위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것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변동성이 큰 시즌이 지금 시즌이에요. 좀 위험하더라도 그걸 이제 안고 간다는 네, 거군요, 그쵸. 그분들은. 투자에 대한 그 법칙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원칙 자체가 각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특징으로 봤을 때 이제 NX라는 종목. NX? NX. 뭐 하는 회사예요? 가구 회사요. 가구? NX 가구 아, 아시죠? NX? 네네. 아, 알죠, 알죠. 네네. 그게 상한가를 쳤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그 소위 이제 가구 관련주들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자재 관련,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 이런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움직여서 오늘 대우건설도 움직이고, 건설주들 큰 종목들 움직이니까 뭐 인테리어 업종이라든지 이쪽 움직이겠구나, 움직이는구나라고 보고 있었죠. 근데 NX가 상한가를 쳐서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그모 대선 후보가, 그 어젠가요? 유명 건축가랑 만나서 재건축 문제를 논의했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걸 무슨 상관이에요, NX가? 그러니까는 재건축 관련 그리고 가구 관련 이런 종목들이 정책 관련,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요즘은 이제 원래는 인맥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책 관련주 요즘 교육주들도 움직이는데 몇몇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애니66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관련 그 정책 주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나는 이제 교육 관련주가 이게 저평가돼서 이거 샀다 했는데 네. 갑자기 팍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선 테마로 엮여서? 엮여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네. 정신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예, 정신이 정신없구나. 너무 없어. 이게 나뭐 인테리어 관련 혹은 건자재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상한가를 쳐버리면은 이게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붙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산하 제한 완화 3인 나와가지고 그 이제 유아 관련주들 뭐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었거든요. 오가닉 코스메틱 이런 게 상한가를 쳤는데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 상한가를 치면 쫓아가야 되거든요. 연속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빠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매매 자체가 연속성이 좀 있으면은 네. 뭔가 나도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저도 트렌드를 가지고 내 이쪽 아무리 이쪽 대선 쪽이라도 혹은 정책이라도 붙어야 되긴 하는데 상한가가 30%니까는 네. 이게 한번 수익 나면 그건 난 거죠. 그래서 다음날 그냥 개파라고 일정 해버리니까 장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자체가 오늘부터 요 며칠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시즌입니다. 막 갑자기 장중에도 30% 갔다가 마이너스로 또갈 수도 있겠군요. 이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고요. 하루에도. 예.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또 움직이는 쪽 섹터가 전선 관련, 전선? 예, 대한전선이라든지 네. 강원전선 같은 이런 섹터들이 좀 그건 또 움직였거든요. 왜요? 이게 지금 경기가 활황이 돼서 네. 건축 경기가 활황이 되면은 네. 건설 경기 활황이 되면 전선 수요, 인터넷이란 전선 있잖아요. 전선 수요가 증가될 뭐,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작은 회사 중에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대한전선 회사가 요 며칠 정도 움직이긴 했어요. 했는데 움직인 이유는 호반그룹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 전까지 이제 대주 리스크라든지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힘들어 안 하느냐 했는데 업황이 좋아지면 대한전선이 크게 오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강원전선이라는 회사가 좀 상한가 쳤거든요, 종가상으로. 강원전선? 네. 그래서 실적은 나오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선업계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선 가온나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네. 시장 자체는 우리가 종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상한가 친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무슨 그 대선 후보 딱 스치면 상한가 쳐버리고 하는데 막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 종목들이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쪽 물려있는 혹은 들고 있는 섹터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갈까도 헷갈리는 상황이고 고민이 굉장히 되시겠죠.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시장이 제가 보기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이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 시가총액 상위주의주로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런 온기가 퍼지게 되면은 다시 부품 섹터라든지 소재 섹터라든지 우리가 좀 익숙한 섹터로 다시 온기가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6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조금만 좀 매매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면서 기다리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 시장은 잘 움직이진 않는데 돈은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뭐만 조금 하면 스치면 그냥 팍팍 뛰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는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예. 그 대선 테마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선택하실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대체로 저희는 아 그건 좀 그렇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잠깐 수익이 나는 게 정말로 이제 본인의 안정적인 어떤 수익으로 쭉 이어질 것 같냐면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갑자기 20% 먹었는데 다음부터 뭐 천천히 뭐 한 3개월 동안 2, 3% 올라가는 거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그런 것만 또 눈에 띌 테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좀 제 생각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뭐 본인들의 뭐 판단이실 테니까 그냥 비슷한 논리로 이제 네. 스펙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스펙 관련주들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좀 진짜 많이 올랐었다가 네. 이게 스펙 관련주들도 이게 굉장히 좀 리스키한 거든요. 네, 이게 네, 뭐 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스펙 같은 경우는 원래 만기가 3년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3기 3년이고 네. 일반적으로 만기 전 6개월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뭐 모 스펙 2호가 지금 그 뭐 회사를 합병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이 동반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저는 그 시가총액이 다 몇백억이 안 돼요. 네네네. 200억, 300억. 그 그런 종목들이 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팔 때 못 팝니다. 아. 팔고 싶을 때. 왜냐하면 매수세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가 잔량을 보면은 한 호가에 막 50주, 30주, 나는 2000주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호가 갭이 있어서 오히려 못 파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내 투자 철학에 맞춰서 매매하신다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종목들 혹은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늘 더 있었나요? 일단 또 이제 아까 여행 관련주랑 뭐 항공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그 폴더블 관련주들이 조금 폴더블? 네네. 네. KNC 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아. 그러니까 폴더블에 들어가는 힌지 내장인지 있잖아요. 그 접히는 부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폴더블 그 삼성에서 이제 폴드 3라든지 네. 그 G폴드 3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3분기에 이제 출시된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뭐 BH라든지 그 기타 그런 그 폴더블 관련 부품주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이제 4반기에 있을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이는 중이니까는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특징적으로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현장에 질문 하나만 좀 드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지수가 3200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서 더 벌 수 있나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몇 달 동안 횡보하고 재미가 없으면서 전화를 많이 받고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매매를 한창 하시다가 네. 지금 3224포인트로 끝났잖아요 오늘. 그 이제 좀 안 하면 어떨까? 내가 더 여기서 어쨌든 3250포인트가 신고가인데 여기에서 더 갈 때 내가 수익 낼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는 항상 어떤 종목이 먼저 오를지 혹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 될지를 고민하고 다음 타자를 기다리는 거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고점 부근에 오면은 이래요. 언론에서 이제 더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제 잘 버티다가 네네. 신고가가 이제 뭐 내일 외국인 조금 들어오면 다시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주로 또 올라타게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좀 반복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네.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가는 종목들이 지금 못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못 사고 있어요 지금 못 사고 있다가 갑작스레 크게 깨지면서 예를 들어서 5일선이 훼손한다라든지 20일선이 훼손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잡아요. 네. 네 왜냐면은 네. 아, 나 못 샀으니까 쌀 때 사겠다 이건데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는 이미 트렌드가 바뀐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잘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게 낫지 네. 지금 내가 못 잡았다 그래서 그쪽이 부러져서 아 싸다 내가 며칠 전에 봤던 가격보다 15% 할인돼 있다 아 그게 진짜 엄청 유혹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제가 뭐 저희 방송 보면서 이제
뭐 우회선 매매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은 트렌드를 깨지는데 시장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것도 그게 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프로 한창 매매 주요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 30, 40 혹은 뭐 50% 물렸다. 네. 그 종목 무조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 들어갔을 텐데 네. 절반이나 빠졌다고? 그럼 이게 바닥이겠지? 들어갔어요. 와, 바닥은 아직도 멀었다군요. 근데 이제 오르질 않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분 손절 치면 들어가면 수익 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아, 이제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고 하면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주식을 하신 지가 좀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되셨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3,100에서 3,200의 박스를 지금 몇 달 동안 두 번 정도 겪으신 거거든요. 겪으시면은 지금부터는 좀 네. 장이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원칙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오일선을 깨질 때라든지 네네. 나는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원칙을 지금부터 정해놔야 다음에 빠지든 오르든 그때 수익이 잘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지금 3,200인데 난 지금 못 벌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 나 주식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네네. 이럴 때 원칙 잘 지켜놓으시면, 세워놓으시면은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내 원칙이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다음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세게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건 이제 흔히 그 곡소리 매매법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곡소리가 어디서 나면 이제 거기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다 이제 결과는 이제 합창 매매로 가는 겁니다.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죠. 곡을 죽어라 죽어라 노래 이렇게 영차 하게 되죠. 이제 가장 아 그래서 삼에서도 얘기는 절대 안 해. 그 친구한테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마이너스 50이잖아요. 난 몰래 사는 거지. 그 친구한테 얘기는 안 하고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런 투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아, 우리에게 개인 투자자 로서 궁금했던 것들 또 오늘 시장에 관한 것들 잘 정리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우리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저희 한병화 위원과 함께 원전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또 그린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